반갑습니다. TV조선 아고라 똥팔육 백과사전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캡틴입니다. 지난주, 정말 격동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분도 참 점입 가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이죠. 그리고 같은 날 이석기 전 의원 역시 사면이 됐습니다. 이석기는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건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했죠. 내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내란 선동 모의로 들어가신 이석기 의원이 나온 게 더 통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격동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들에 가려져서 은근슬쩍 특사에 끼워넣기 되고 만기 출소 이후 복권이 된 연세 지긋한 똥팔육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최초의 여성 총리 한명숙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특별 권한 가운데 하나가 특별 사면입니다. 3.1절,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등등.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일컬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2017년 만기 출소를 한 한명숙도 같은 의미에서 복권을 시킨다고 밝혔죠. 국민 통합이라 한명숙이 국민 통합에서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한명숙은 과거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이죠. 여권에서도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고 있죠. 근데 과연 오늘 영상들을 보고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사람들의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한명숙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의 실형과 8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죠. 당시 2015년인 71세에 실형을 산 터라 사실상 83세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였죠. 그러나 이번에 특사로 복권이 되면서 한명숙은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며 나중에 임명직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인은 그 정치자금 사건을 두고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고 결백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한명숙 완전 뻔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실형이 선고된 2015년 당시 문재인은 궤변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이죠. 과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은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무죄일까?